여러분 밥은 먹었나요? 네! 먹었어요. 버거킹이요! 다들 비가 와서 그런지 축 처지죠? 아닌가요? 비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 특이하시네요. 부침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애션이가 비 오는 날마다 저희 엄마가 항상 부침개를 붙여주셨거든요. 오징어 팍팍 넣어가지고. 아우, 패밀리야. 오징어 싫어요. 오케이, 정말 맛있습니다. 하지만 비 오는 날엔 짬뽕이죠? 저희 동네에 짬뽕 되게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. 차돌짬뽕이라고. 아, 아니에요. 차돌짬뽕 유명하죠. 저희 집 쪽에. 네, 차돌짬뽕이라고 있는데 차돌박이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짬뽕이랍니다. 홍합짬뽕도 맛있어요. 언니, 짬뽕 밥을 선호하지 않아요? 저는 짬뽕을 선호하고. 짬뽕 밥이 누구지? 아, 저는 짜장면 밥. 저는 짜장면 밥하고 짬뽕도 좋아요.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을 많이 먹는데 보통. 왜요? 아, 성수는 짬뽕 파래요. 그리고 저는 탕수육이. 성수는요? 아, 저 집. 전 부먹입니다. 부먹이신 분? 부먹이요. 오늘부터 부먹할게요. 와, 이거밖에 없어요, 부먹이? 부먹으로 다 해요.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. 부어 먹는 거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부어 먹어봐요, 진짜. 네! 뭐라고요? 부먹 X라고? 아니에요, 부어 먹는 게 짱이라니까. 둘 다 해먹... 와, 이래, 이 분노. 성서가 사투리를 배워왔네요. 와우. 30번인가? 저희 35번까지.